오늘 말씀 제목은요, 기뻐요, 좋아요, 행복해요, 사랑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제가 가진 성경 182페이지 신약성서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 27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에게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오늘 안식일학교 시간에 특창 불렀었죠. 그 노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예, 주보에 잘 써 있죠.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입니다. 아시는 대로 양주동 박사가 이제 작사를 했고 작곡은 이형렬이라는 분이 하셨는데 뭐 다 아시죠? 1절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2절 같이 부르도록 했었는데 2절은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어려서 안고 업어 얼러주시고 자라서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아를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왠지 이 노래를 부르면은 어머니 생각이 나고 이제 많이 이제 감정이 요동하게 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이게 이 가사는 나실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기르실제 이렇게 부르시는데 원래는 기르자입니다. 제가 국어 시간에 예전에 배웠던 기억을 하면은 이게 존칭을 자기한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제가 완벽하게 이해는 못했지만은 나를 기르신다라고는 못한다는 거죠. 나를. 근데 왜 그러면 낳는 거는 나를 낳으신 건데 그건 또 존칭이 되었을까? 그렇게 하여튼 가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도 좋고요. 또 어머니의 은혜라는 노래도 있죠. 높고 높은 하늘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제 친구가 보내준 어머니 날에 보내준 시가 하나 있는데 이 문삼석이라는 분이 지은 시입니다. 제목이 그냥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말에 그냥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번역하기에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냥이라는 말이 아주 짧아요. 이 아동문학가 문삼석 씨가 지은 건데 이 그림하고 같이 보냈는데 엄마가 작은 아이를 업고 있는 그런 그림에 이제 써 있는데 이렇습니다. 엄만 내가 왜 좋아? 그냥 점점점 이번엔 반대로 묻습니다.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점점점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엄마는 엄마로서 그냥 좋은 거예요, 그죠? 또 엄마 입장에서도 아들은 또 딸은 딸로서 그냥 좋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그냥.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뭐 성적을 잘 받아서 너무 행실이 발라서 좋아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있는 그대로 하늘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죠.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 하늘아버지와 자녀된 그 신분으로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또 이런 또 짧은 시가 있습니다. 김완기라는 분이 아동문학가인데 느낌이라는 그런 시인데요. 이거는 엄마하고 부르면 응석 부리고 싶고 어머니하고 부르면 업어드리고 싶다. 시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이 엄마, 어머니 이런 특별히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애절한, 애잔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그 보도를 통해서 아마 접하셨을 텐데요. 이 엄마의 그 초인적인 사랑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기 몸에 세 발의 총탄을 맞고 아이를 구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넓적다리 하나 맞고 그 다음에 어딥니까? 뭐 왼손에도 하나 맞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복부에도 맞은 이 에린 스토펠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그 북부 위스콘신주에 매너샤라는 32살 되신 이 주부 에린 스토펠의 이야기인데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미국에서 가끔 이런 총기 사건이 일어나는데 속수무책입니다. 이 가족들이 그 어느 다리 위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20대 그 히스패닉 청년이 있었습니다. 세르히오 발렌시아 델 토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실연을 당했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실연당하고 화가 나니까 그냥 총을 난사해갖고 이 에린의 남편이었던 그 조나탄이 숨졌고요. 그리고 큰딸 올리비아가 죽게 되었고 또 지나가던 행인 에덤 벤트발이라는 사람이 또 죽었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세 발의 총탄을 맞았지만 아이가 또 같이 있었는데 아들 에르자 7살, 딸 셀라에게 달려가서 그 옆에 있었겠지만 온몸으로 막으면서 이 다리 밑으로 이제 밀어내면서 너는 빨리 뛰어가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도움을 요청하라. 그리고 그 아이를 구출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총에 맞으면은 온몸에 이 힘이 다 빠진다고 해요. 이게 화살하고 이제 비슷한데 화살도 이 강력한 속도에 의해서 어떤 짐승에 맞으면 짐승이 쓰러지는 이유가 이게 강한 충격으로 인해서 이게 기력을 잃게 되는데 총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이 엄마는 뭐 아직도 크게 다쳐서 회복 중이라는 그런 아주 위중한 상태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가상칠원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가상칠원. 가상이라는 말은 십자가상이라는 말입니다. 칠원이라는 말은 거기서 일곱 마디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상칠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제3원인데 뭐 아시는 대로 제1원의 말씀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계속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제2연의 말씀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한테 한 얘기죠. 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3원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또 제자에게 또 이르셨죠.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이 제자, 이 요한복음은 자기의 그 요한이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제자 또는 제자, 이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 4호는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고,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이 가상칠원의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 말씀을 부탁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두 가지 부탁을 하나님께 하시고 그리고 육신적인 부탁을 요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네 가지는 이제 선언이죠.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는 이제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참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만큼 그렇게 진솔할 때가 없다 그러잖아요. 뭐 비슷한 예는 아닙니다. 이 범인들도 자기가 이제 죽음을 앞두면 자기가 지었던 죄를 죽음 다 끝이니까 그거를 토해내서 또 갑자기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씀은 굉장한 그런 진솔함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그때 그래도 어머니 자기를 그래도
자기 육신을 낳으시고 또 이제 길러주신 어머니를 위해서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이런 걸 생각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런 느낌 같은 것이. 여러분 이 말씀 외에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전에 한번 이 말씀에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셨었죠. 갈라디아 4장 26절에 보면은 또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은 좀 난해한 성경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런 말씀. 근데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그 앞에 있는 이 두 언약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건데 4장 21절부터 이제 천천히 이제 보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4장 21절에 보시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 대해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 24절에 보시면 이것은 비유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로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니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래서 이 그 전체적인 맥락을 이제 훑어보시면은 우리가 이것이 이제 비유로 어떠한 이것이 육신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이라는 나눠지는데요. 한글 개혁판에 이 컴퓨터로 이제 조회를 해보면 한 어머니라는 단어, 탁 어머니라는 단어가 한 25회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보통 어머니가 뭐 우리가 룻께서 보셨듯이 뭐 그 어느 개인적인 어머니 또 예수님이나 다른 뭐 이러한 등장인물을 통해서 이제 어머니라는 말이 나오고요. 뭐 요셉의 어머니라든지 예수의 어머니라든지. 근데 이제 이 비유로 쓰이는 것은 아마 드문 경우긴 한데 여기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인이 몇 명이 등장을 하죠? 여기 이제 두 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하가. 하갈이라고 하는 이제 하갈이죠. 하갈과 이제 사라 이렇게 여인을 등장시키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언약 관계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하갈의 경우는 율법 아래 있는 자, 종, 자유자가 아닌 사람, 그리고 자유하는 여자, 우리 그 사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육체를 따라서 낳고요. 자기의 의지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육체를 따라서 낳는 사람은.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은혜, 즉 약속으로 이제 말미암 사람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로 더불어 종노릇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절도 또 다른 논쟁을 가져다 주는 성경절이에요. 전에 김승학이라는 어느 그 개신교의 집사님이 이분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한의사 그러니까 궁정 그러니까 왕궁의 한의사로 이제 부름을 받고 거기에 이제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은 책이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내반도의 시내산이 잘못되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을 막 이렇게 써놓고 사진도 있고 자기가 특별히 그 왕의 그 주치의로서 특별한 이 허가를 받고 막 돌아다녀서
왜 여기가 시내산이 맞는지에 대해서 쭉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었어요. 뭐 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이제 읽었는데 아, 사실은 이분이 처음 사람은 아니고요. 란 와이엇이라는 사람이 이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자료를 찾아보면 그분이 이 와이엇이라는 분이 이 향토 고고학자인데 이분이 재림교회예요. 우리 안식의 교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얘기한 거를 이 김스각 집사가 다시 가서 또 막 이렇게 맞다고 이제 반론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는 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맞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 와이어트라는 분은 좀 특이하신 분이세요. 자기가 그 노아의 방주도 발견했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고 자기가 예수님께서 골고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피를 흘리셨는데 그것이 법궤 위에 떨어졌고 그 뒤에 그 피를 지금 채취해서 DNA를 검사하니까 이게 남자 쪽에 DNA는 하나도 없고 여자 쪽만 있다. 그리고 이제 막 울면서 감격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무튼 이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신학자들은 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그냥 이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아라비아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시내산을 중심으로 해서 아라비아에 있는 그쪽을 다 이제 아라비아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이 어머니가 굉장히 궁금하시죠. 무슨 뜻인지. 이제 하늘 시민은 바로 예수의 은혜 아래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온 것이라는 의미로 이제 어머니라는 이름을 썼는데요. 제가 이게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표를 만들어서 쭉 이렇게 개념 정리를 좀 해보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지금 있는 예루살렘 율법은 시내산에서 받았지만은 그들이 율법 수호자로 자처한 사람들의 성전에 가서 거기서 조석으로 의식법에 따라서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율법의 대표적인 이제 화신으로 상징을 했고요. 그 대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개념적으로 위 그러니까 잘 다 닿지 않는데 이것이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이 위가 heavenly Jerusalem, Jerusalem 이렇게 영어로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과 이제 대조가 돼갖고 그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를 상징합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는 뜻은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머리시잖아요. 머리이신 교회는 우리를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로 낳아주셨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 성경절을 근거로 해서 이설이 또 하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이설도, 그러니까, 엑스재림교회에서 나온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안상홍이라는 증인에 들어보셨습니까? 안징회라 그래갖고 하나님의 교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유월절을 믿고요. 유월절 지금 해야 된다. 양을 잡아 제사 지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 안상홍이라는 분이 벌써 돌아가셨고 이 돌아간 사람의 원래 부인이 있는데 또 뭐 영혼 결혼식을 한 또 부인이 또 있대요. 전도사 출신 그 사람을 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막 주장하는 아주 좀 복잡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죠. 그건 아니고 사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어머니의 개념을 제일 잘 나타내준 성경절의 하나가 바로 우리 잘 아시는 이사야 49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의 자식을 입겠으며 아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대로 그런 개념으로 기도를 하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개념에 어머니의 그 개념도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어떻게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잊을 수 있느냐? 혹시 그들이 잊을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총탄에 맞아서 막 쓰러지지만 그 아들을 구출하는 어머니가 있죠. 그렇지만 그 어머니가 혹시 그 아들을 잊을지라도 버릴지라도 떠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 날이 되면은 꼭 생각나는 그러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이건 진짜 마치 어머니의 심정은 다 자식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가시고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그 남자 물고기라고는 하지만 뭐 그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뭐 한 일주일 정도 먹지도 않고 계속 부채질하고 알 부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다 물리치고 드디어 이제 알에서 부화돼서 치어들이 나오는데 이제 힘이 없어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은 그 물고기의 그 뭐라 그럽니까? 물고기도 시신이라고 합니까? 하여튼 그 사체를 갖다가 그 치어들이 먹고 그리고 이제 사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모든 몸, 생명, 피, 육신을 다 주고 가셨는데 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 사랑, 그 한없는 사랑에 대해서 제가 그 이맘때쯤이면 쭉 생각이 나는 그런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이 있는데 오늘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초록이 아빠, 초록이 엄마 언제와 이런 제목으로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욕실 바닥에 어머니, 여기서 어머니는 장모님을 얘기한 것입니다. 장모가 쓰러져 계셨다. 세면기는 부러져 있고 깨진 유리컵 조각이 타일 위에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데 어머니의 발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짐작컨대 욕조에 물을 떠먹으려고 들어왔다가 미끄러진 것이다. 치매 어머니가 하루 종일 집안에서 저지를 수 있는 사고는 정말 무궁무진했다. 무슨 요구든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볼 때까지 조금도 고집을 꺾지 않으셨대. 시도 때도 없이 약을 달라 밥을 달라 어딜 가자고 졸라댔다. 아내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며 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단에서 구르고 집을 잊어버립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오던 날 명절 끝이라 밀리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안절부절하셨다. 몇 초 간격으로 언제 도착하니만 연거푸하셨다. 1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꽉 막힌 차 안에서 그것은 정말 고문이었다. 아 이거 내 판단착오 아닐까?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나는 두통이 밀려왔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처음부터 우리 집에 모셔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주 쉽게 결정했다. 치매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 그동안 효도다운 효도를 한 번 못해봤는데 어머니를 모셔오자. 어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는가. 어머니의 힘든 마지막 인생에 우리가 동반자가 되어드리자. 구구절절 바른말로 아내를 감동시켰다. 뇌성마비인 딸아이도 기르는데 치매 어머니 찜이야. 더구나 밖에서 장애인 선교도 하는데 어머니를 모시는 일은 당연히 내가 나서야 할 일 같았다. 그러나 잠시라도 눈을 떼면 폭발물처럼 사고를 터뜨리는 어머니를 향한 내 인내심은 곧 한계를 드러나고 말았다. 까닭을 모르는 몸살로 앓아 누웠던 그날 어머니와 나는 단둘이서 집에 남겨졌다. 아내는 초록이를 데리고 지하울에 갔고 작은아이 담비는 아직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머리는 터질 듯이 아프고 손가락, 무릎 여기저기 뼈마디가 욱신거리니 신음소리가 절로 나왔다. 어머니는 언제나 아내가 집에 없으면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그날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제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초록이 아빠, 초록이 엄마 언제 와? 5시에 와요. 어머니는 시작하신 말씀을 중단하실 듯이 없어 보였다. 한 번 물으신 후 1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물으셨다. 먼저 물으신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록이 아빠, 초록이 엄마 언제 와? 5시에 와요. 겨우 대답했다. 그리고 또다시 이어지는 같은 질문, 어머니께 쉬지 않고 대답해 드리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너무 힘이 들어서 대답 안 하니 어머니가 한 가지 행동을 덧붙였는데 그것은 손가락으로 나를 콕 찌르며
다시 묻는 것이다. 몸살로 삭신을 쑤시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니 결국 어머니의 물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었다. 어머니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같은 말로 물어보셨고 나는 같은 말로 대답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그 쉬지 않는 말씀하시는 힘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일이었다. 나는 곧 지쳐서 대답할 힘이 다 떨어졌다. 귀찮기도 하고 짜증도 났다. 나는 손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초록이 아빠, 초록이 엄마 언제 와? 나는 다섯 개 손가락을 펴서 어머니에게 보여드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다 대답을 못하니까 다섯 시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초록이 아빠, 초록이 엄마 언제 와? 이 치매 환자들은 자기가 이야기한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밥을 드려도 안 먹었다고 막 그리고 이 며느리가 나를 굶긴다 그래서 이제 집안 싸움도 되고요. 잘 모르니까 오해해서 막 이렇게 형제간에 의도 끊고 자기가 물어보았던 것은 이제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짜증이 머리와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하루 종일 아내는 이런 어머니의 성가심을 어떻게 견딘단 말인가. 끝도 없이 대화가 계속되는 지금 퍼뜩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어머니,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니? 어머니는 기도하실 수 있어요. 사위가 몸살로 머리도 아프고 몸도 쑤셔서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그러니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는 잠시 나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입을 여셨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초록이 아빠가 감기 몸살로 머리도 아프고 몸도 쑤셔서 약을 먹었는데 약효가 있어서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짧은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나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터져버린 눈물샘은 좀처럼 마를 줄 몰랐다. 어떻게 어머니의 입에서 그런 기도가 튀어나왔을까? 분명 하나님은 그 순간 어머니를 만져주신 것이었다. 내가 울기 시작하자 어머니도 따라오셨다. 치매 그 장모님이신데 기도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이 사위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무엇을? 제가 어머니 미워했잖아요. 제가 어머니를 미워했어요. 그때뿐이야. 어머니를 한 곳으로 보내려고도 했어요. 괜찮아. 어머니를 밀어서 다치게 한 적도 있잖아요. 그때뿐이야. 어머니 제가 밉지요? 아니야, 좋아. 어머니 다시는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을게요. 고마워.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감출 수 없는 울음을 꺽꺽 토해내고 말았다. 솔직히 그동안 나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척하며 세월을 보내왔었다. 어머니를 향해 나는 고난이도의 인내심을 발휘하는 듯 했으나 결국 화를 내고 짜증 섞인 원망을 계속 터뜨려왔다. 그리고 밖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위선으로 가장할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그럴듯하게 폰만 잡고 살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어머니를 만지신 후로 어머니는 이전의 모든 언어를 잃어버리시고 처음 말을 배우는 아이처럼 새로운 언어를 토해내셨다. 기뻐요. 좋아요, 행복해요,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어머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실 때까지 아름다운 그 언어를 잊지 않으신 채 조용히 숨을 거두셨다. 어머니는 치매 밭에 숨겨진 보화였다. 치매 어머니가 보화라는 걸 발견하고 깨닫기까지 분명 값을 치러야 했지만 고통이 없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 행복의 걸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낮은 울타리라는 그런 소책장에 나오는 그런 글입니다. 2007년 5월에 이베코 기념의 그런 기념부에서 실렸던 것인데요. 어머니의 힘 대단하죠. 치매에 걸신 어느 어머님이 자기 딸이 아이를 낳긴 낳는데 어디에서 낳는지 뭐하고 있는지 그걸 몰라서 미역국을 끓이고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대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직접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어머니의 손이 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손이 가는 것.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낳게 하신 우리 어머니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기 어머님도 계시고 또 어머니를 그리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제 철이 들어서 이제 보답을 하려고 하면은 안 계시죠. 여기 대부분 다 안 계시잖아요. 세월이 부모님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늘에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어머니 주간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또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